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 서 있던 화물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이 시작될 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불과 연기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했는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먼저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오전 7시 45분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는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주차장 남쪽 끝 벽에 빨간 불덩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불덩이 왼쪽 편에도 군데군데 불길이 보이고 천장을 타고 뿌연 연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운전자는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이 보이던 곳은 지하 1층 주차장 남측 면으로 하역장 인근입니다. 경찰은 이 하역장에 1톤 탑차가 멈춰서 물건을 내렸는데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한 명도 발화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도 이곳에 대한 감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 확인 결과 탑차 뒷부분에서 불꽃이 시작돼 주변 종이박스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잔해물은 그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거의 다 타서 재만 남아있어서. 지하 1층 주차장에는 평소에도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종이박스와 포장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발화 지점과 멀지 않은 방제실, 하역장 부근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발화 지점과는 떨어진 서측 화물용 승강기와 탈의실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숨진 7명에 대한 부검 결과는 모두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대 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내일 2차 합동 감식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아울렛 화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하나둘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게를 돕기 위해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30대 청년이 화마에 쓰러졌고 동료들의 대피를 돕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0대 직원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조화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빈소.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물류직원 34살 채모 씨는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든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게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화점 주차요원부터 마트 아르바이트까지 늘 성실하게 일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라고 씨가 그냥 지금 혼자 가서 자수성가 해본다고 뭐 집에 뭐 가정이 두려워지 못하니까 그냥 자수성가 해본다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 뭐 대전시내 백화점 다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알바도 하고 표지 다 했어.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방제실 직원 33살 이모 씨도 화마에 쓰러졌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일하느라 가족들과 같이 보내지 못했던 이 씨는 어제 출근을 마지막으로 영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 일을 그때도 걸렸더라고요, 야근이. 그래서 다른 데 명절 때 같으면 음식도 같이 만들고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에 나가는 바람에. 방제실 앞에서 질식해 쓰러져 있다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40대 직원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화재 신고를 한 뒤 지하에 있던 직원들의 대피를 유도하느라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과 그리고 CCTV를 보면서 대피 유도를 계속 유도를 하다가 본인은 대피를 못한 상황에서 구조대가 들어가서 구조를 한.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8명 가운데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2명은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행정당국과 현대백화점 측이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 최신식 신설이 저런 소방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해서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빠져 나게 만들었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후 화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현정입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논평을 내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와 대전시의 화재 취약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당한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로 건물 안전 진단과 시설물 복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영업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소방 당국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주차 시설을 복구하고 쇼핑몰을 재개장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기와 열기로 인해 지하 주차장 외에 지상층 외벽이 소실되고 아울렛 내부에 있던 판매 상품들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울렛 영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영업 차질에 따라 추후 입주 상인들에게 지급할 보험금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최고형인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인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별 통보 후 1시간 만에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여 복역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는 아니었다는 거. 한 번쯤은 더 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징역만큼은 선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번 선고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환영했습니다. 7년 정도 형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가 너무 잔혹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문제 행동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기각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선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시 의회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죠. 조례안을 놓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단체와 교사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시의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받고 있다.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200여 명이 대전시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각 가정에 2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집, 그다음에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까지 무상인데 왜 유리하게 사립유치원만 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하나. 부결됐지만 다시 형장협의를 잘 거쳐서 이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 22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교육위 통과를 조건부로 조례를 상정하기로 한 것을 뒤집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대전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9천여 명, 유치원 원아는 2만여 명인데 복지환경위원회 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주체가 시에만 국한돼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반쪽짜리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전교조 등 교사단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전의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세종의 절반에도 안 되는 40% 수준인 상황에서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립에만 더 지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졸속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집행부, 교육청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조례를 발의한 뒤 위원회별로 결정하다 보니 시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이 입법 과정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논란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 무상교육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사항인 만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인 대전시의회가 교육위와 복환위에 걸려있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직권상정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를 알아보고 해양정원으로 발돋움하는 방안을 찾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순천만개벌은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한데요. 생태 보전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순천만의 비결을 이승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순천만의 갈대 군락지. 푸른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고 관광객들이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노랗게 익을 때 익으면은 이제 여러 풍경도 새들도 많이 날고 그때 오면은 좀 그때 제일 장관일 것 같아요. 순천만 습지는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한 해 200만 명 넘게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순천만 습지가 자연을 지키고 관광 명소로 거듭난 건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순천만의 갈대숲은 30여 년 전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 모래 채취가 시작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순천만의 보존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전봇대와 환경오염시설을 철거하자 버려진 염전이 살아있는 갯벌로 복원됐고 새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힘이 되어주시죠. 처음에는 그랬죠. 복원해봐야 뭐냐 똑같지 않느냐. 생물들이 그만큼 살면서 어족자원들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거죠. 국제 멸종 위기조류인 흑두루미는 지난 1999년 순천만에서 80마리가 처음 관측된 뒤 지난해에는 3,400여 마리까지 늘어 순천만의 상징이 됐습니다. 순천만 갯벌은 생태적 다양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한 멸종위종이 존재한다 그 말은 다른 환경이 갖지 않는, 다른 지역의 환경이 갖지 않는 다양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순천만 갯벌은 가까운 국가정원과 연계해 환경 보전과 동시에 머무는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11개 어촌계와 함께 더 다양한 어떤 문화와 그리고 보전의 역사를 쓴다라면 국가정원과 해양정원이 결합한 조금 더 완전한 보전의 틀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갯벌을 중심으로 한 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회의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KTX 세종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확정되는 등 여건이 변한 점을 강조하며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 정차 필요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직속 신설 예정기관 지방시대 위원회의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평화관과 한반도 희망관 등 7개 전시관 공정률이 90%를 넘겼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에서는 군 관련 산업과 의식주, 지역 특산물 홍보 전시관과 함께
세계 군악 의장 콘서트, 로드 퍼레이드, 군장비 탑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전 MBC 9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창사특집 다큐멘터리와 보도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대전 MBC가 다양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과 지역성을 높이 구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보도와 시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슈를 선도하고 각종 현안과 의제 발굴 등에 발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종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낮아졌다는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지역 고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과목 D2등급 성취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대학 진학 변별도를 위해 과목 평균을 5, 60점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시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